와, 그럼 무조건 2등 아닌가요? 얼른 하겠어요. 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인터넷을 하다가 정말 예쁜 그림을 찾았는데 그 크기가 너무 작아서 아쉬울 때가 한 번씩 있는데요. 이런 작은 이미지를 그대로 확대하게 되면 이미지 픽셀이 다 깨져버리다 보니 화질이 좋은 원본을 찾아보려고 하지만 좀처럼 원본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제 그런 고생도 끝입니다. 바로 딥러닝 인공지능 AI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상도 복원 서비스가 가능해졌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원하는 값을 지정한 후 이미지를 업로드하는 것만으로 마치 새로 그려낸 것만 같은 깔끔한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복원할 수 있죠. 또 같은 기술을 동영상에 접목하면 심각한 수준의 저화질 영상도 이렇게 고해상도의 영상으로 복원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직 기술이 완벽하게 발전하지 않아 사진의 경우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는 하지만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편리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들을 사용하다 보면 도대체 이 인공지능 누가 어떻게 만드는 건지 궁금해질 때가 있습니다. 전망이 밝아 보여 도전해보고 싶어도 뭔가 복잡하고 어렵게만 들리니 막연하게 컴퓨터 공학이나 공학 계열을 전공한 전문가들이나 교수님들만 할 수 있는 일이겠거니 하고 포기하고 있었지만 사실 지금 당장 조금만 배워두면 나도 전문가가 될 수 있는 AI 기술들이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꼭 잊지 말고 배워주세요. 오늘은 지금 배워놓으면 무조건 개꿀이라는 AI 기술 TOP3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3위 AI 코딩. 컴퓨터 공학과는 1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인기가 너무나 저조해 대학 간판을 얻기 위해 점수를 맞춰서 가는 학과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정도였죠. 하지만 지금은 컴퓨터 공학과의 인기가 수직 상승하며 거의 모든 학과를 통틀어서 컴퓨터 공학과가 가장 높은 점수대를 자랑하게 됐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전 세계가 IT 시대로 접어들게 되며 각종 어플의 중요도가 높아진 끝에 정부, 기업들이 어플 제작에 뛰어들며 개발자의 가치가 크게 상승했기 때문인데요. 워낙에 수요가 많다 보니 외주 일감 역시도 쏟아지는 판국이라 많은 분들이 적당히 코딩을 배워 부업으로 수익을 올려보겠다고 생각하지만 안타깝게도 코딩은 생각과는 달리 단순 작업이 반복되는 부분이 많아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게 아닌 이상 노력에 비해 만족스러운 수익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라! 최근 들어 자동 코드 완성 인공지능들이 개발되면서 이런 고민들을 해소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에이, 전문가들도 무조건 한 번씩은 오류가 발생한다는 게 코딩인데 AI에게 어떻게 대신할 수 있어요? 라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지만 대표적인 자동 코딩 AI의 경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수만 명의 개발자들이 정기적으로 AI를 사용하고 있다. 이들이 짠 코드의 35%가 AI를 통해 자동 제한되었다 라고 할 정도로 확실하게 검증되었다. 하죠. 높은 성능의 비결은 이 자동 코딩 AI들이 개발자들이 GitHub, Stack Overflow 같은 코딩 참고 사이트에 등록해놓은 수많은 코드들을 전부 학습해두었기 때문이라는데요. 사람이라면 원하는 코드를 찾기 위해 열심히 검색을 해야 하지만 AI에게 맡긴다면 순식간에 가장 적합한 코드를 찾아와 자동으로 코딩을 완성하는 것이죠. 이렇게 신뢰도가 높은 데다 편리하기까지 하다 보니 자동 코딩 AI를 사용하기 위해 에서는 매달 약 10달러 정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기에 많은 개발자들이 기꺼이 지갑을 열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일부 AI의 경우에는 대학생이라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사용법을 익힐 수 있다는데요. 설마 학교 과제를 AI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려는 영순이 분들은 안 계시겠죠? 그러면 교수님한테 혼나요. 2위 AI 일러스트. 그레임으로는 먹고 살기 힘들다는 말도 참 많았었지만 최근에는 각종 후원 사이트들이 잘 마련되어 있어 일주일에 그림을 몇 장 그리지 않고도 수백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작가들이 많죠. 이런 광경을 보고 있자면 나도 그림 잘 그리고 싶다 하며 부러움을 삼킬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이제 좋은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손쉽게 멋진 그림을 그려낼 수 있다고 합니다. 진짜?
이렇게 대충 인물의 형태만 잡아준 다음 원하는 태그를 넣고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와, 정말 작가가 그린 것만 같은 제대로 된 그림이 튀어나오죠. AI 일러스트 기술이 급격히 발전한 결과 이제는 이렇게 클릭 몇 번만으로 인간 화가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을 만한 멋진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한 AI 일러스트 기술은 콜로라도 주립 박람회 미술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사람들을 크게 놀라게 만들기도 했다는데요. 이렇게 대단한 그림을 그려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연구자를 비롯한 소수에게만 그 기술이 공개되어 있던 탓에 지금까지는 그저 그림의 떡이었던 AI 일러스트 기술이었지만 최근 화제가 됐던 노벨 AI가 아주 적은 비용만으로도 누구나 고품질의 일러스트를 그려낼 수 있다고 홍보하며 AI 일러스트 경쟁의 시작을 알렸다고 하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픽 카드를 비롯한 장비를 업그레이드해가며 AI 일러스트 기술의 데이터를 마구마구 학습시키고 있다고 하니 앞으로 어떤 발전된 AI 기술이 등장할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비록 현재는 학습 과정에서 다른 작가들의 그림을 참조할 수밖에 없기에 이거 표절이 아니냐라는 논란 역시 따라붙고 있지만 발전 속도를 보면 다른 작가의 작품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그림을 그리게 될 날도 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해외에서는 AI로 그렸다는 것을 표기만 하면 그림 판매가 가능한 사이트까지 등장해 벌써부터 짭짤한 수익을 얻고 있는 AI 작가들도 등장하고 있죠. 와, 앞으로 정말 몇 년만 지나면 단순히 용돈벌이를 넘어서 재미있는 스토리만 가지고 있으면 AI를 통해 웹툰을 연재할 수 있는 시대도 올 것만 같습니다. 그림을 못 그려서 봉인해 놓은 제 스토리들 얼른 꺼내봐야겠어요. 1위 AI 데이터 라벨링. 이세돌 9단을 꺾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알파고를 비롯해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모든 AI들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고 하죠. 처음부터 완벽한 AI였던 것이 아니라 바로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한 끝에 우리를 놀라게 할 만큼 대단한 능력을 가지게 됐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AI는 대체 어떻게 데이터를 학습하는 걸까요? 바로 우리 사람이 직접 날것의 데이터를 가공하는 데이터 라벨링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AI가 데이터를 손쉽게 학습할 수 있다고 하죠. 데이터 라벨링은 AI 학습에 필수 불가결한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보니 정부에서는 이 데이터 라벨링 작업에 올해에만 약 7천억 규모의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창한 이름과 달리 데이터 라벨링은 단순히 사진에서 지정된 키워드를 찾아 박스를 그리기만 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여러 사진을 찍는 것만으로도 가능해 아주 간단하다는데요. 남녀노소 모두 가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 컴퓨터만 있으면 할 수 있을 정도로 진입장벽 역시 매우 낮다고 하죠. 심지어 다른 알바와 달리 면접을 보러 다닐 필요도 없어 시간을 낭비할 걱정도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간단한 작업이라 할지라도 막상 아무런 교육도 받지 않은 채 진행하다 보면 뭐가 뭔지 헷갈리기 일쑤라 기껏 일했던 것들이 수포로 돌아갈 때도 많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교육을 수강한 상위 작업자들은 월 25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까지 높은 수익을 얻으며 교육 수강생은 미수강생 대비 2배 이상의 수익을 창출한다고 하니 교육을 듣고 안 듣고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감이 오는 것 같죠? 와, 그럼 무조건 교육부터 받는 게 이득 아닌가요? 하루빨리 받아보고 싶은데 어디서 배울 수 있죠? 네, 국내에는 다양한 데이터 라벨링 작업 플랫폼이 있지만 저희 랭킹스쿨에서는 오늘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로 온라인 교육까지 들을 수 있는 크라우드웍스를 추천드립니다. 크라우드웍스는 단순히 데이터 라벨링 작업을 중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데이터 라벨링 교육은 물론 관련 자격증 취득 과정까지 지원하는데요. 크라우드웍스에서는 초보자도 한 걸음 한 걸음 관련 기술을 배울 수 있고 이렇게 차근차근 배워 AID 2급 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면 초보자가 아닌 한 사람의 전문적인 작업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렇게 자격증을 취득한 뒤에는 크라우드웍스에서 더 많은 프로젝트를 열람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중에는 기존에는 참여할 수 없었던 고가의 프로젝트들도 있다고 하니 취득만 한다면 그야말로 탄탄대로가 눈앞에 펼쳐지는 셈이겠죠? 아! 나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배우고 싶은데요? 하시는 분들은 크라우드웍스에서 검수자의 한 발 다가가는 AID 1급 공부까지 준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격증을 따고 부업도 하고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인공지능 관련 회사에 취업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까지 하니 일석이조! 아니! 3조네요!
심지어 AI 분야로의 취업을 생각하지 않는 영순이 분들이라 할지라도 데이터 라벨링 작업 역시 하나의 이력이 되기 때문에 취업에 있어 큰 악영향을 미치는 경력 단절도 막아줄 수 있고 해당 자격증을 취득한다면 이력서가 정말 풍성해 보이기까지 할 테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참조하시거나 설명란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크라우드웍스는 이미 지난 2021년 8월에서 2022년 10월 사이 데이터 라벨링 작업자에게 27억가량을 지급할 정도로 데이터 라벨링의 진심이라고 하는데 빠르게 교육을 듣고 자격증을 취득한다면 올해 연말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네요. 과거에는 인공지능 때문에 사라지게 될 직업이라고 하며 택배기사나 건설업자 등의 단순한 노동형 직업들이 제일 먼저 거론됐었죠. 반대로 화가, 작가와 같이 사람의 창의성을 요구하는 직업들은 AI가 발전하더라도 영원히 인간의 영역으로 남아있을 것만 같이 생각됐는데 놀라울 정도로 AI가 급격하게 성장하며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 작가와 화가 같은 직업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AI의 발전. 모든 것을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새롭게 등장하는 AI 기술을 빨리 선점한다면 누구보다 큰 이득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죠. 오늘 소개해드린 AI 기술들 놓치지 마시고 꼭 활용해보세요.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